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 나폴리탄 나폴리탄 괴담 중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제가 바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겁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자, 약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구글 저절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더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선택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은 아래 세계 중 하나를 골라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세계입니다. 사실 세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당신은 24시간 후에 복권에 당첨될 확률로 원래 당신의 집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귀환에 실패했을 경우 다시 24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배고픔 갈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봤을 땐 저기 누가 가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세계입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전 인류가 죽은 지구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위치는 당신이 사는 집과 매우 유사한 곳입니다. 집 바깥은 당신이 사는 마을과 매우 유사합니다. 청바지와 긴 셔츠를 착용한 상태의 야구 방망이가 하나 주어집니다. 청각이 예민하고 시각이 손상된 좀비 천만 마리, 시각이 멀쩡하고 청각이 손상된 좀비 천만 마리, 모든 오감이 멀쩡한 좀비 500만 마리가 밖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비에게 물리면 1시간 후 사망하며 사망 즉시 좀비로 소생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시작한 집에서 약 300m 거리에 땡땡 백신 개발 연구소 건물이 있습니다. 연구소의 침투에 백신을 손에 넣는 순간 당신은 100% 확률로 원래 당신의 집으로 귀환합니다. 좀비에게 물린 상태여도 백신을 손에 넣으시면 즉시 자동 실현되며 귀환합니다. 단 완전히 좀비가 된 상태에서는 백신도 소용이 없으며 귀환할 수도 없습니다. 괜히 위에서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좀비 1000마리를 처치하고 귀환한다면 당신의 취향의 성격과 외모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20대 초반의 이성 한 명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긴 좀 괜찮네. 좀비가 물려도 이게 알바야? 하고 그냥 빨리 가면 되잖아. 300m는 가깝잖아. 이 천만 마리 500마리가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동네에만 모이는 게 아니고 퍼져있는 거 아닐까? 아닌가? 이거 못 갈 수도 있나? 좀비가 막 엄청 많이 있다면은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약간 한 곳에 모여있을까? 아니면 흩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르잖아. 그런 게 약간 나폴리탄 괴담이긴 해요. 약간 상상을 하게 되니까. 모르잖아. 이것만 봤을 때는. 내 동네에만 2,500마리가 있는 건가? 2,500만 마리?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근데 그래도 한국인 좀비라면 쉬울 수도 있어. 좀비들을 막 막 다 뭉쳐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냥 딱 가는 거야. 당당하게. 아, 잠시만요. 시작할게요.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웃겨줄 수도 있어. 돈방 예의지구 한국에선 가능할 수도 있다. 아, 그러다 진상 만난다고? 아, 진상 한 마리쯤 있네. 맞다. 아, 불변 법칙이 있네. 진상이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구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위치는 당신이 사는 집과 매우 유사해. 집 바깥도 그냥 똑같아. 우리 동네랑. 방사능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탄알이 꽉 채워진 K2 소총, 그 예비 탄창 4개가 주어집니다. 핵전쟁으로 멸망한 이곳은 치사량을 가볍게 넘는 방사능에 찌들어 있는데 당신은 지금부터 이 마을에 숨겨진 방사능 격감기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방사능 격감기는 총 5개가 있으며 하나를 작동시킬 때마다 20% 확률로 집에 돌아올 수 있어. 마을에 숨겨진 방사능 격감기 5개를 모두 작동시키는 순간 당신은 100% 확률로 당신의 집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중독된 괴물 만 마리가 밖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고 괴물은 끔찍하게 생겼으면 모든 괴물의 신체 능력은 당신의 2배입니다. 날카로운 손톱에 보호복이 찢기지 않게 조심하세요. 괴물을 10명 이하로 사살하고 귀환한다면 완벽히 당신 소유가 된 100억 달러, 10조 정도가 댕긴 계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폴아웃 세계관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2배라면은 오히려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은 이거 가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개 못해. 3초만 뛰어도 힘들어. 그럼 걔는 6초만 뛰어도 힘들어. 그런 애들한테 그냥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총만 쏘면 돼. 근데 막 우사인 볼트 나타난다?
그럼 우수한 본체가 이 세계 간다 이거 좋다는 거지 이건 진짜. 네 번째 세계.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잘 알고 있는 외계인의 우주선이 있나요? 시작 위치는 바로 그 우주선 내부입니다. 우주선 내부의 외계인은 우두머리를 포함해 모두 3,000명이래. 인간 포로는 10명입니다. 인간 포로들이 갇힌 곳을 알아내어 그들을 모두 석방시키세요. 혹은 외계인의 우두머리를 죽이세요. 외계인의 우두머리는 당신의 존재를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몰래 암살이 가능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당검 하나가 주어집니다. 당검은 쇠를 두부처럼 자르며 절대 손상되지 않습니다. 전투복의 시드는 매우 튼튼하여 외계인의 촉수 공격은 30회, 외계인의 플라즈마 공격은 10회, 플라즈마 밤을 1회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탈출용 소형 우주선이 시작 위치에 준비되어 있고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외계인의 우두머리를 죽였다면 위의 신체 능력의 차원을 넘어 날아온 외계인의 기술력까지 보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초전도체 가능한 거지 이 정도면은. 근데 난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만약에 플라즈마 밤을 시작하자마자 맞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야. 여기는 약간 보상도 좀 애매해. 기술력을 가지고 간다?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그 기술력으로. 나 일하기 싫어. 나는 일 안 하고 날먹하고 싶어. 아 근데 이건 좀 그렇긴 하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주선, 최근에 본 우주선이 되게 작다. 아 근데 그래도 문제 아니야? 3,000명이 있는데? 작아도 문제인데? 그럼 시작하자마자 촉수공격 3,000번 맞고 가는 거야. 바로 이제 대기빵 당하는 거야. 대기스나 당하는 거야. 대기스나. 다섯 번째 세계입니다. 피와 살육. 아기로 굶주린 악마에게 점령된 당신의 옛 고등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시작은 위치는 당신의 고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학교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교복을 착용한 상태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피와 살육. 아기의 굶주린 악마는 당신의 고등학교를 점령해 학생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들키지 않고 학교 종이 칠 때까지 수업을 받으세요. 고등학교 때 인간관계가 그대로 계승됩니다. 만약 당신을 괴롭히던 무리가 있다면 이 세계는 고르지 않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악마에게 점령된 이곳은 정상이 아닐 테니까요. 교과서 및 수업 내용은 모두 사육에 관련된 것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듣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겁먹거나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시도의 기원에 성공하면 원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성공하면 원하는 거 세 가지, 세 번째에 기원하면 원하는 거 열 가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의 굶주린 애들이 된 거야. 학생들이 연기를 잘한다 해도 갑자기 그냥 내가 이렇게 공부해. 갑자기 옆에 와서 아 뭐야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는데 죽여버릴까? 아 죽여! 어머 싫어이!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어머 싫어이!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은 가면 안 돼.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했는데요? 하면 이제 이 새끼 뭐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파이기 24장 맞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10인싸 진짜 착한 애들이 가야 돼. 일단 나는 하면 안 돼. 난 이거 하는 순간 고등학교 때 이거 하는 순간 아 고등학교는 괜찮을 수도 중학교 때는 안 됐거든? 중학교였으면은 바로 이제 여자애들한테 맞습니다. 왜냐면은 교실에서 원바 하다가 창문 깨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반 애들 다 같이 혼났거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아기가 가득 차 있을 거야. 그래서 난 가면 좋대. 가자마자 죽어. 근데 이건 또 보상이 또 짭짤하단 말이지. 원하는 것을 이뤄주잖아. 보상이 좀 짭짤해. 그래서 보상이 짭짤하니까 더 무서워.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불만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 아무리 내 친구들이야 친구들이 하지만은 너를 안 이꼽게 보는 애들이 한 명이라도 없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건든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조용해도 은근 나를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쟤는 왜 이렇게 조용해? 쟤는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지? 쟤 좀 뭐 이상하다 쟤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애가 한 명이라도 있을 수도 있다니까. 수업 시간에 방귀 많이 꼈거든요? 그거 냄새 맡고 DNA가 나 죽이면 어떡해. 아마 몇 명 애들은 내 방귀 냄새 좀 안 맡은 척 했을 텐데 방귀 끼는 순간 죽는 거라니까. 여섯 번째 세계입니다. 당신의 집과 매우 유사한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위치는 당신의 잠자리입니다. 당신이 이곳으로 오기 직전에 입은 옷차림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집 바깥은 당신이 사는 마을과 매우 유사하나 모든 문은 잠겨 있습니다. 창이나 문을 파괴할 경우 그것은 무조건 당신을 보고 느끼고 들을 것이며 빛처럼 빨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한 마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과 벽을 통과할 수 있으나 그것뿐입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느낄 수도 없습니다. 속도도 당신이 걷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그것에게 잡히지 말고 도망다니시오. 두 번째 시도에는 그것의 속도가 당신의 빠르게 걷는 정도로 살짝 빨라지며 성공한다면 60% 확률로 내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 세 번째 시도에는 그것의 속도가 당신의 뛰는 정도로 빨라지면 후각이 열린대. 성공한다면 90% 확률로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억까당해가지고 못 돌아온다? 그럼 네 번째 시도에는 내 속도의 두 배로 빨라지며 추가로 청각이 열려. 성공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100% 확률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수련회 갔던 좀비 게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했다? 그럼 이제 얘는 벽을 통과하니까 얘가 온다?
슥 피하고 온다? 슥 피하고 야 온다? 슥 피하고 이걸 한 시간 동안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실패한다?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시도해야 돼. 내가 빠르게 걷는 정도야. 그러면 축구 선수들 그 골키퍼들 스텝 연습하는 거 이거 하고 있어야 돼. 나가 오면 바로 피하고 바로 피하고 세 번째는 이제 후각이 열리니까 일단은 곁다 만나게 이러고 있어야 돼. 가랭이도 땀 냄새 나면은 이제 들키니까 다리 벌리고 빠르게 하고 있다가 오면은 싹 피하고 에어컨 켜고 최대 춥게 얼어 죽을 정도로 최대 춥게 막 이러고 있다가 싹 피하고 또 이러고 있다가 싹 피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를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나는 선택 안 할래요. 아니 선택해야 된다면은 아 좀비? 좀비가 나으려나? 좀비 세계도 나는 보상이 좀 애매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성 한 명? 나 같은 알파 메이남한테는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저게 무슨 보상이람? 안 그래요? 아니면 이런 세계는 어때? 모든 사람들이 김지연인 세상. 딱히 문제는 없어. 보상도 없고 죽지도 않아. 모든 사람들이 김지연인 거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김지연이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걔도 김지연이고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여자도 김지연이고 남자도 김지연이고 에스파분들이 에스파는 나야한테 얼굴이 다 김지연이야. 그런 세상.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행복하게 20년을 살면은 돌아오는 거야. 그런 세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무조건 거기 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뭐 나폴리탄 괴담 어떤 세계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원래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 이런 나폴리탄 괴담의 매력이긴 한데 예, 저는 절대 저런 세상으로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